이야기가 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환경부 문건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주장이 부딪히고 있는데 사실 유일하게 물적으로 제출된 것은 다 아시다시피 이 서류 하나죠. 네. 나머지는 다 양쪽의 말입니다. 그래서 명확해진 개념을 토대로 이 문건을 기반으로 해서 과연 환경부 문건이 어떤 성격의 것이냐 요것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념 규정을 위해서 제가 비슷한 케이스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비슷한 케이스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더 야당이 주장하는 것과 비슷해 보이는 사안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과 매우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부득이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모양의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케이스냐면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문체부 공무원들을 사찰하고 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래서 기소됐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뭐냐면 최순실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던 문체부 공무원 8명의 리스트를 만들고 그 리스트를 만든 뒤에 관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8명 중에 5명을 좌천 보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소가 됐는데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무죄가 나왔는데 법원이 하나하나 이제 살펴본 요건들 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자, 법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평 수집이라는 것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인사검증, 공무점검, 직무감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에서 행하는 업무 수행의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즉 우병우 전 수석이 특감반을 동원해서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한 세평을 수집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평 수집이라는 것은 인사검증이라든지 공무점검, 직무감찰을 위해서 수행하는 다양한 업무 방법 중에 하나이고 이전 정권 때도 이렇게 계속 시행되어 왔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업무 방법 중에 하나인 세평 수집이 위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원이 그 요건을 설치합니다. 넘겨주시죠. 자, 이 문체부 공무원 8인 문건에 뭐뭐가 적혀 있냐면 8인의 업무 역량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세세히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 직책에 보직된 경위가 세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체부 내 어느 파벌에 속해져 있는지 여부가 적혀져 있습니다. 즉 정치적인 성향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적혀져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사생활 문제 등 사적인 흠결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을 찍어서 인사조치를 하려면 사적인 흠결사항 등을 정리해야 되고 그것을 이용해서 찍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러한 불리한 내용이 오히려 담겨있지 않다, 이 문건에는.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것이 문제없는 문건이다라고 판단합니다. 반면에 우병우 전 수석이 했던 일 중에 유죄로 판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이건 뭐냐면 진보 교육감의 성향에 대해서 분석한 문건을 작성한 건데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진보 교육감 성향을 분석한 뒤에 실제로 진보 교육감에 대해서는 불이익한 조치가 있지 않았어요. 이 서면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면이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문체부 공무원의 그 서면과 뭐가 다르냐? 보시는 것처럼 개인적 취약사항이 정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뭔가 겁박을 하고 강제를 하려면 약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 약점을 잡은 문서에 이 문서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다음, 문체부 공무원의 문건에 대해서 또 문제가 없다고 봤던 이유가 있습니다. 법원이. 넘겨주시죠. 뭐라고 돼 있냐? 빨간색 표시입니다. 공무원 8인에 대한 세평도 맹행이나 도청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수집한 것이 아니다. 식사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라든지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정리한 것이다. 그러니 문제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다시 이 환경부 문건으로 돌아가서
제가 수석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환경부 문건 보신 적 있으시죠? 사후에라도. 사후에 보았습니다. 그죠? 네. 자, 이 문건에는 사퇴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가 적혀져 있고 임명 경위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를 봐도 개인적 취약사항, 비위사항 상황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체부 공무원에 대한 문건 출신, 어느 당 출신이고 누구하고 친하다 다 적혀져 있었고 정치적 성향 다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약점 삼을 만한 것들은 적혀져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을 블랙리스트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법원이 판단했는데 그 기준에 비춰봤을 때 이 문건 방금 제가 말씀드렸고 수석님 확인해 주신 대로 개인적 취약사항이나 비위사항이 전혀 적혀져 있지 않은 이 문건 설사 만에 하나라도 정말 지시에 의해서 작성됐다 하더라도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법원 판결에 비춰보면 블랙리스트 문건 아닌 거죠. 네, 일단 뭐 전제는 지시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시한 바 전혀 없고요. 아시다시피 환경부 감사관실에서 그러니까 저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시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지시했다 하더라도 이 문건 유일하게 물적으로 제출되는 이 문건을 봤을 때 전혀 블랙리스트로서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문건 뒤에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문건에 있는 분들 중에서 임기 전 퇴직은 4명에 불과했습니다. 두 분은 임기 만료 시까지 근무하셨고 그분 중 일곱 분은 임기를 초과하여 근무하셨고 현재까지도 근무하고 계신 분이 세 명입니다. 만약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이분들을 뭐 뽑아낸다, 찍어낸다 했더라면 어떻게 임기를 다 채우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겠습니까?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주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